안녕 히티브 친구들. 아, 오늘은 하이아트위즈에서 나온 새로운 고질라 신제품 히트레이 방사열선 버전 요거랑 1년 전에 나왔었던 그냥 노멀 버전 고질라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. 아, 요 친구들은 고질라 대 콩, 고질라 vs 콩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그 배경으로 해서 나온 고질라 피규어 액션 피규어고요. 어쨌든 요 두 마리 빨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이 친구는 히트레이 고질라 방사열선 버전으로 이게 그쵸 등쪽에 푸른 줄기랑 입에 이펙트 파츠가 있는 제품입니다. 가격은 5만원대로 저렴하고 중국에서 나온 제품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. 와, 고질라 본체 하나랑 와 두 겹으로 돼 있네. 입 벌린 파츠랑 목 하나랑 히트레이 이펙트 요렇게 뚜루루! 우리 방사열선 버전 고질라 키부터 보자면은 높이는 한 18cm 길이는 한 33cm 정도 되고요. 우와 방사열선 버전이라 등줄기라 눈이라 다 뿌룽뿌룽합니다. 이야 진짜 멋있다. 그리고 빔 이펙트 버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꽂는 이 친구도 이렇게 있는데 턴 테이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머리 부분 가동되는 범위가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 이 정도, 위로 올리면은 이 정도 됩니다. 되고요. 머리 왼쪽 오른쪽은 요 정도 돌아가요. 근데 제가 놀란 게 입 부분에 이 혓바닥까지 움직이거든요. 이 혓바닥도 헬렁 이렇게 움직여요. 저번에 몬스터 아츠 친구 때는 혓바닥이 이게 고정이었거든요. 잘 안 움직였거든요. 이거 혓바닥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팔 관절 돌아가고 팔 관절은 요 정도, 손목 요 정도. 몬스터 아츠 때는 관절 자유도가 높거든요.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몸통 부분은 어떻게 움직여지진 않아요. 다리도 이렇게 맹 잘 돌아가고요. 관절 괜찮아요. 다리 부분 발톱, 발바닥, 꼬리 부분 관절은 한 요 정도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 위에서 보면은 등쪽 돌기 부분 요렇게 투명 클리어 파츠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 더 비쌌겠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히트레이 열선 이펙트를 위해서는 요렇게 머리랑 목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힘으로 빼면 되나? 빼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구나. 이렇게 돼 있고요. 머리 분리한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껴주고 장착 입쪽에다가 이펙트를 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. 와 이렇게 방사열선 버전 하이아트위즈 고질라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쏘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보니까 신기하다 뭔가. 됐다. 아 잘못 꼈네.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. 이렇게 돌아왔고요. 몬스터 아츠 거에 비하면은 진짜 덩치가 엄청나게 큽니다. 헝아 헝아 애기 헝아 헝아 이렇게
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 잘못 배송 온 거. 아 이거 리뷰해도 되나? 원래는 킹 오브 몬스터 리뷰 사진 보면은 원래 이게 맞거든요? 요거 접니다 저. 저만 다른 걸 보내줬습니다. 얘는 역시 파츠가 아무것도 없네요. 여러분 이거 개선판이잖아. 관절이 있고 목 파츠가 3개로 돼 있어서 마이너 했거든요. 이거 개선된 거네. 오? 어쨌든 턴 테이블. 하이파이브. 머리 부분 보면은 조형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요. 눈동자가 보여주고 싶은데 디테일하게 도색이 돼 있습니다. 이 친구도 당연히 혓바닥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머리 부분 각도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. 머리 부분 요렇게 요렇게 팔 부분 땡땡땡땡. 그리고 가슴 조형 볼륨감이 상당히 큽니다. 다리 부분 동일해요. 재미난 포즈 너무 꼴불견이에요. 그렇고 꼬리 부분 관절도 자유롭게 한 이 정도? 한 이 정도까지 휘어지거든요. 와 좋다 훌륭하죠 여러분. 그쵸 아래쪽 보면은 요렇게 등쪽 보면은 요렇게 고질라가 나왔습니다. 어쨌든 오늘 얻어걸린 새로운 뉴 개선판 고데콘 고즐라랑 히트레이 방사열선 몬스터 아츠 이렇게 세 마리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. 가성비 너무 좋아. 5만원 6만원 와. 어쨌든 오늘의 고즐라 하야토이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와 진짜 얘네들은 소장각입니다. 소장각. 얘네도 여기로 가당. 비켜. 디쉬. 으쌰. 그.